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학의 마술사 책일러입니다. 11월 10일 드디어 결전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많이 긴장되시죠? 마무리 공부하시느라고 여러분들 굉장히 힘드실 텐데요. 여러분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꿈은 드디어 이루어집니다. 자, 선생님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수능 응원가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번에 선생님이랑 같이 수능 응원가를 같이 부르실 분은 바로 이 장하진 양인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장하진 양은 SM 연습생이었다가 연예인의 꿈을 접고 그 공부라는 무대로 돌아가서 카이스트에 당당히 합격하신 분입니다. 자, 그럼 장하진 양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10학번 21살 장하진입니다. 자, 오늘 저랑 같이 수능 응원가를 부르게 이제 되셨는데 그 오늘 우리가 이제 부를 노래가 슈퍼스타죠? 네. 네. 연습 많이 하셨어요? 조금 했습니다. 네, 아, 기대가 됩니다. 그 결승점을 눈앞에 둔 우리 수험생들이 11월 10일 날 수능 시험장에 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 성공의 메시지, 또 행운의 메시지를 부탁드릴게요. 수능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괜히 그러니까 더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걸 다르게 생각해서 이제 좀 총정리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제 생각은 좀 달라요. 좀, 긴장을 이렇게 덜 하기 위해서라도 좀 그냥 평소 때 공부하던 것처럼 그대로 그 페이스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화이팅! 저는 이제 오늘 그 우리가 이제 부를 슈퍼스타라는 이 노래가 가사가 이제 너무 마음에 와닿고 수능 응원가로 부르기에 아 정말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장하진 양도 그 연예인이라는 어떤 슈퍼스타를 꿈꾸다가 그 공부라는 이제 무대로 다시 돌아올 때 네. 그 굉장히 고민도 많고 방황도 있었을 텐데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뭐 언니가 공부를 열심히 했었고 그거 따라 저도 또한 이렇게 열심히 하는 편이었는데 연습을 할 때도 저는 솔직히 공부를 소홀히 하진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인식이 너무 싫어서 뭐 이렇게 연예인 준비하는 애들은 공부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게 너무 싫어서 열심히 하다가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공부에 욕심이 더 많이 생기면서 제대로 공부에 전념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생각이 조금씩 이렇게 들다 보니까 연습에 조금 소홀하게 되고 이렇게 뭐라고 하지? 의지 같은 것도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아, 내가 갈 길을 확실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공부로 네, 길을 딱.그 SM 연습생을 몇년 동안 하셨죠? 제가 거의 3년 거의 딱 그러면 연습생으로 들어가게 된 어떤 계기가 있나요? 항상 유치원 때부터 뭐 유치원 이전 때부터 이렇게 춤추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맨날 방에서 언니랑 방문 닫고 이렇게 춤추고 하는 게 이제 계속 그런 식으로 제 꿈이 이렇게 가수다라는 식으로 유치원 전임 5세, 6세인데. 네, 그때도 막 재롱을 떠는 거예요. 막 엄마나 가족들 앞에서. 그래서 그런 꿈이 계속 이어져 가다가 이제 언니가 이런 오디션이 있다라는 정보를 알려줘가지고 그 오디션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됐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잘 결과가 좋게 나와서 연습생으로 들어가게 되었고요. 그렇게 연습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럼 연습생 할때 이제 제일 힘들었던 점 뭐가 있을까요? 힘들었던 점. 일단은 연습실이 이제 집이랑 멀다 보니까 학교 끝나고 교복 입은 채로 바로 달려가는 거예요. 이제 전철 타고 버스 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가자마자 또옷 갈아입고 뭐춤 연습하고 노래 연습하고 그다음에 밤에 또한 10시쯤 끝나면 또 집에 오면 또 12시 정도 되거든요. 2시간 정도 걸렸나요? 네,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 그런 생활이 반복되다 보니까 일단 몸이 많이 지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연예인이라는 게 체력이 굉장히 중요한 직업이긴 하지만 그거를 이제 나는 이제 연예인이 아닌 상태에서 연습생의 신분에서 그러고 있는 게 일단 너무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게 했었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학교에서 저는 욕심이 많아서 공부 욕심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부에 욕심이 많은데 연습을 하다 보니까 성적이 유지가 안 되는 거 그런 것도 저는 나름 정신적인 스트레스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힘들었지 않았나. 네.
왔다 갔다 뭐 이렇게 지하철 타고 다녔나요? 네. 지하철 안에서 뭐 공부했다고 뭐 들은 것 같은데 사실인가요? 네. 네,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네. 그또뭐 그래서 결국 연습생 생활을 그만둔 이유는 이제 학업에 전념하기 위해서 잘린 거 아니죠? 혹시 뭐 이제 뭐 이런 거 물어봐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못하면 때리고 그러진 않죠? 전혀 그런 네. 건 없어요. 그러면 합숙하진 않고 네, 그냥 멀리 지방 사는 사람들만 이제 그 숙소가 있고요. 그냥 뭐, 제집 같은 경우에는 그 다른 지방에 사는 언니들에 비하면 너무 가까운 거리였기 때문에 그 정도는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럼 지금 뭐 소녀시대 멤버들 다 그때 같은 연습생이잖아요. 네, 그죠. 누구누구 소녀시대 멤버들 다 있고 또 누구 있어요? 누가 같이 연습했던? 소녀시대에선 써니는 제가 연습할 때는 없었고요. 그때 뭐 슈퍼주니어 오빠들이랑 샤이니 분들이랑 FX에서 설리랑 루나 정도는 네, 같이 연습을 그럼 그 중에 이제 합숙했던 친구들도 있고? 했었어요. 네, 기숙사래. 숙소에 살았던 친구들도 있고. 통학하는 친구들도 있고. 네, 대부분은 통학했었어요. 네. 누구랑 가장 친했어요? 일단 나이가 좀 비슷해야지 친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데뷔한 친구 중에 소녀시대의 서현 친이가 저랑 동갑이었고, 그리고 데뷔는 안 했지만 아마 얼마 전에 서현이가 방송에서 언급을 해서 검색어에 떴던 친구가 있어요. 환희라고. 그래서 환희랑 그렇게 셋이서 동갑내기 이렇게 삼총사라고 많이 불리는 편이었고요. 뭐그 다음으로는 다른 언니들은 다 89년생인데 유나 언니는 90년생이어서 그나마 저희 91년생 친구들과 89 사이에 이렇게 뭔가 연결을 시켜주는 역할을 해줘서 네, 유나 언니도 친하게 지냈었고요. 그 나중에 이제 그만두고 학업 쪽으로 온걸 후회해 본 적은 없어요? 아니요, 저는 너무 좋았어요. 네, 이렇게 중학교 땐 솔직히 연습에 조금 전념을 하다 보니까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적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때 이제 딱 입학하면서 친구들이랑 보내는 시간이 늘 한번 이렇게 느껴보면서 아, 이런 게 있구나. 되게 좋은 추억이 이렇게 생기는구나, 친구들과. 이런 것과 저한테는 새로웠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았었어요. 주말에도 그럼 연습하고 그랬나요? 네, 일주일 내내. 그러면 학교 끝나고 오면 보통 몇 시간 정도 연습을 주로 했어요? 학교 끝나고 바로 가면 한 5시에서 6시가 되고요. 10시까지 하는 거니까 한 5시간? 한 조금 안 되게? 뭐이 정도. 연습생 생활을 3년 동안 하면서도 반에서 1등을 놓친 적이 없다라고 들었는데 그 비결이 뭔가요? 그거는 고등학교 때 얘기고요. 아, 그래요? 네, 중학교 때는 성적이 쭉 떨어졌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평균이 한96 정도 됐었는데 나중에 중학교 3학년 때는 92, 93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씩 1점씩 떨어지면서 등수도 같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반에서 한 제일 못 봤던 게 반에서 한제 기억으로는 8등으로 알고 있어요. 그 제가 이제 뭐 사람이 살면서 실패나 좌절을 겪는데 특목고 뭐 썼다가 이제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네. 그때 이제 어떻게 됐는지 뭐 얘기를 좀 일단 친구들이 특목고를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때는 그랬죠. 네, 그리고 저희 친언니도 특목고를 다니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주변 환경이 그러다 보니까 저 또한 이렇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래도 연습 같이 하면서 성적이 엄청나게 뒤처지는 편은 아니었으니까 한번 써볼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한한달 정도 연습을 중지하고 트레이너 언니한테 말을 해가지고 저좀 준비 좀 하고 오겠다고 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시험을 쳤는데, 역시나 뭐막 초등학교 때부터 준비한 친구들의 이렇게 그 친구들과 이렇게 대결을 하려고 하니까 힘들 수밖에 없었나 봐요. 그래서 네, 떨어졌죠. 자극이 좀 됐겠네요, 떨어진 게. 네, 많은 자극이 됐어요. 굉장히 그래도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연습하면서 공부의 끈을 놓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나름의 자부심도 있었고, 친구들도 너는 어떻게 연습이랑 같이 하면서도 이렇게 성적을
받고 있냐라는 식의 인식을 많이 받고 있었는데 그 상태에서 이렇게 시험에 떨어지니까 너무 좀 자존심이 상한다고 해야 되나? 물론 성적이 안 되니까 떨어졌겠지만 그게 예, 저한테는 자존심이 좀 이렇게 상하는 일이었어요. 그 언니도 공부를 굉장히 잘한다고 제가 이제 들었는데 그 언니나 뭐 이렇게 가족들의 어떤 도움 뭐 이런 것도 컸나요? 어떤 공부하는 데 거에서요? 있어서 뭐 공부하는 또는 데뭐 있어서. 네, 뭐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 안 받는 거에 대해서는 부모님께서 굉장히 잘 대해 주신 것 같고, 언니한테서는 많은 조언? 일단 언니가 2년을 먼저 경험을 했으니까, 뭐 사소한 거부터, 뭐라고 해, 뭐 문제집이라든지, 뭐 그런 거나 아니면 뭐 인터넷 강의에서 어떤 선생님이 좋다더라, 뭐 이런 식의 조언들? 아니면 대학교 어느 정도 컷이 되어야지 뭐 어디까지 갈수 있으니까 이 정도까지는 성적을 올려야 된다라는 그냥 그 한마디지만 그걸로 제가 더 자극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식의 도움을 받을 수 언니가 연습생도 이제 들어가기 권유했고, 있었어요. 또 나중에 이제 나와서 공부에 전념하겠다고 할 때도 또 많이 도와줬고, 그런 거네요, 그죠? 네. 네. 자, 우리 장하진 양은 노트 필기에 어떤 비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비법 공개해 주시죠. 글쎄, 그러니까 제 입으로 비법이라고 말하기엔 좀 너무 좀 그런데 그냥 제가 한 방식은 이랬다고 설명을 할게요. 그냥 그래서 뭐 일단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해야 하니까 선생님께서 필기에 이렇게 판서 하시는 거를 다 받아 적었어요. 근데 그거 판서를 받아 적을 때부터 이쁘게 정리하려고 하면은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걸 놓칠 때가 많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일단은 막 필기를 하는 거예요. 막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그다음에 이제 저 혼자만의 공부 시간이 있잖아요. 뭐 야자 시간이라든지 쉬는 시간. 이런 시간에 제가 다른 노트에다가 그 필기한 것을 깨끗하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부할 때는 그 깨끗하게 정리된 걸로 공부해야 더 깔끔하게 이해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그렇게 계속 공부를 하다가 시험 기간 때쯤 되면은 이제 그렇게 어느 정도 제 머릿속에 정리된 거를 아무것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백지에다가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원래 만들어진 노트가 있었다면 그 노트랑 똑같은 애가 그냥 온리 제 머릿속에서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예, 해서 똑같은 내용의 노트가 세 권이 생기는 거네요, 예,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그 질문 노트라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 질문 노트라는 거는 뭔가요? 질문 수첩이라고 하는 게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은 수첩에다가 제가 워낙 질문이 많아서 제 호기심이 많다 보니까 뭐 교육 과정이 없어서 선생님이 빠뜨린 내용도 다 제가 캐묻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되냐. 선생님이 좀 짜증날 수도 있을 예, 텐데. 그랬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제가 처음엔 포스트잇에다가 하다가 이게 잘 떨어지고 뭐 어디에 껴놨는지 잘 모를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냥 노트를 이렇게 수첩을 하나 내가 질문할 만들자. 리스트들만. 네. 그래서 걷다가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영어에서 질문이 있다 하면 영어 뭐 무슨 교재 몇 페이지에 몇번 이런 식으로 써서 거기서 내가 질문할 게 뭔지 뭐 여기서 뭐 투부정사가 이렇게 되면 얘가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그런 수첩을 있었죠. 질문이 많았나 봐요, 진짜. 네. 자, 그 소원을 말해봐라는 책을 쓰셨죠? 네. 거기서 이제 자신만의 어떤 노하우를 공개하셨다고 하는데, 그 노하우가 뭔가요? 일단 아마 다들 들어보시면 다 아는 내용인데 왜 노하우라 그러지 할것 같아요. 그래서 썼고 제가 실제로 실천했던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밤잠을 충분히 자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는 잠자고 학교에서는 공부하자라는 게제 생각이었어요. 이제 친구들 많이 보면은 거의 집에서 공부하고 학교에서 잠자는 친구들이 거의 반 정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일단 내신 성적을 잡을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아무래도 선생님 수업을 놓치는 거니까 잠으로써. 그래서 저는 뭐 선생님 수업을 다 제대로 듣고 이때 졸지 않으려면 밤잠을 충분히 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밤잠을 충분히 자는 것. 그다음에 두 몇 번째로는 시간 정도면 충분히 자는 거죠? 저는 집이 학교랑 멀어서 한 아침 5시 반에 일어났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12시쯤엔 잤었어요. 한 5시간 반 정도? 네, 뭐그 정도. 그래서 그 정도 자는 거랑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기가 모르는 거는
끝까지 알아낼 때까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선생님 꼬리를 종종 따라다니는 학생이었어요. 수업 끝나자마자 수업 중간중간에 궁금했던 것들도 다 옆에 적어놨다가 바로 뛰쳐나가서 선생님 붙잡고, 선생님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냐고 이렇게 질문하는 편이었고, 그런 식으로 항상 궁금한 건 바로바로 해결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안 해결하면 나중에 좀 까먹을 때가 그렇죠. 있거든요. 내가 이게 궁금했었나 하고. 그래서 그게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졸리면 서서 공부하는 거. 그래서 일단 학교에서 자습 시간이 있는데, 뭐,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독서실이 따로 있긴 있었는데, 그래도 교실에서 자습을 할 때는 앉아있다가 서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졸려올 때는 진짜 뒤에 나가서 이렇게 거기 이 사물함이 있으니까 사물함에 책 놓고 공부하는 식으로 이제 공부를 어떻게든 잠을 깨보려고. 아니, 왜냐면 여긴 학교니까. 집에서 잠을 자자는 게제첫 번째 그 노하우였으니까. 학교에서는 그럼 잠을 거의 뭐안 잤겠네요. 네, 친구들도 다 인정해요. 하진이가 조는 모습은 못 봤다고. 그리고 제가 나중에 수시를 붙고 나서 아마 한번 자고 그랬었던 적이 있었을 건데, 그때, 장하진 자는 거 처음 본다고. 그래서 그 정도. 진짜죠? 예. 그랬고, 네, 그 다음으로 네 번째는 항상 교실 앞자리에 앉아서 수업을 듣는 거. 이제 뒷자리에 앉아서도 물론 집중을 잘 하면은 잘 들을 수 있기는 해요. 근데 앞자리에 앉는 게 어떤 방해 요소도 받지 않게 되는 그런 자리. 그러니까 뒷자리에 앉아서 뭐 주변 친구들의 영향을 안 받는다면 다행이지만, 아무래도 주변 친구들이 뭐 자는 친구들도 있고 핸드폰 만지작거리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 유혹이 옆에서 있으면 나도 막 핸드폰 한번 보고 싶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라도 저는 꼭 교실 앞자리에 가서 선생님이랑 아이컨택 하면서 예, 수업을 듣는 게, 자율이었어요? 자리에 앉는 게? 그건 아니었는데 수업을 막안 듣는 친구들이 있으면 그냥 자리 바꿔서 앉고 했었어요. 아, 노련한 게 느껴지네요. 예. 예, 뭐 그런 식으로 교실 앞자리에서 수업 듣는 거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는 그렇게 맨 앞에 앉아서 아이컨택만 하는 게 아니라, 아이 컨택하면서 선생님께서 이제 말뭐 이렇게 질 이렇게 흐름에 따라 질문을 가끔 던지실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때 대답은 최대한 크게. 그래서 선생님께서 얘는 내 수업을 제대로 듣고 있구나 하고 눈도장을 딱 찍어두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선생님이랑 뭔가 이렇게 나 이해하고 있다 이런 식의 사인을 보낸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뭔가 더 수업에 집중하게 되고 더 내가 참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더 집중도가 높아지는 편이고요. 여섯 번째로는 자세를 바르게 유지하는 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꼿꼿이 서 있었다고 해야 되나? 친구들이 허리 안 아파라고 물어볼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꼿꼿이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되면은 좀더 책상에 붙고 싶고 더 자고 싶고 그래요. 이렇게 엎드리고 싶고. 그러면은 이제 일단 수업이 날아갈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상태로 하게 되면 등이 피곤해지면서 더 뭐라고 해야 되지? 나중에 공부를 오래 하기가 힘들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항상 자세를 바르게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거를 계속 실천을 했었어요. 입학사정관제로 이제 카이스트에 들어가셨는데, 그 자기소개서나 뭐 면접, 포트폴리오 짜는 법, 자신만의 노하우가 있나요? 글쎄요, 글쎄요. 저는 최대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제 모습을 다이 종이 안에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일단 자기소개서를 쓸 때는 정말 사소한 거 하나하나까지도 다 넣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고요. 뭐, 그게, 뭐, 예를 들어, 내가 교외에서 상을 받은 게 아니라 교내 정말 작은 이과생 전체에서 있었던 상이라도, 그런 것까지도 저는 더 나는 이런 식으로 작은 노력도 해오는 학생이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뭐 어떻게든 내 노력을 다 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기소개서에는 사소한 것까지도 다 담기 위해 노력을 했었고,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는 이게 여기에 들어갈 만할까 싶은 것들도 넣었어요, 일단은. 예. 일단 내가 이런 것들을 했다라는 걸다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게 제 욕심인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랬고, 일단 제가 다른 학생들이 안한 방법을 썼던 거는 선생님의 추천서를 보통은 담임쌤이랑 교장 선생님 이 정도만 제출을 하게 되는데, 저는, 그러니까 제출은 아니지만 포트폴리오에 다른 선생님들과 친구들의 추천서를 다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다 모은 포트폴리오를 이제 뭐그 입학사정관님께서 직접 학교에 오셨을 때 이렇게 보여드리는 식으로 저는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정받고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했었죠. 입학사정관제가 이제 처음에 입학사정관이 학교를 직접 오죠? 네. 와서 면접 보고 나중에 학교 가서도 또 면접을 보나요? 네, 그게 최종 면접. 최종 면접 때뭐 떨리진 않았어요? 저는 그런 게 없어요. 떨리는 게 없어? 네. 그러니까 지금도 뭐 전혀 뭐안 떨리는 것 같은데 그몇분 들어오셨어요, 교수님이 면접 때? 일단 입학사정관 직접 오셨을 땐한분 오셨었고요. 최종 면접 때는 교수님 세 분이 앉아 계셨었어요. 네. 제가 카이스트 면접 볼 때는 7분이 들어오시더라고요. 네. 좀 떨렸습니다, 저는. 그 카이스트 면접 볼때 소녀시대 노래를 그 춤까지 추셨다고 제가 네. 이제 다른 방송에서도 많이 봤는데 그 혹시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춤이요? 네. 네, 뭐, 짧게, 네. 간단하게. 그러면 네. 그러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추고 네. 공부도 잘하고 야 대단합니다. 네 하시죠 이제 마무리 멘트. 여러분 힘드시죠? 조금만 참으세요. 기적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절대 여러분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저희가 끝까지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저에게 이제 수능 응원가를 부르러 들어갈 건데 준비되셨죠? 네. 그러면 파이팅 한번 할까요? 네 그럼 수험생 여러분 수능 대박 나시기를. 기원하는 파이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파이팅! 파이팅! 기억에 남길 바래. 괜찮아, 잘될 거야.